국내 최초의 원전 해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 최초로 고리 1호기의 제염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염은 원전에 있는 방사성 물질을 화학 약품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안전한 해체를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제염 이후에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해체 승인이 내려지면 고리 1호기에 사용 이후 핵 연료가 반출되고 비방사성 구조물로부터 방사성 구조물 순으로 건물이 철거되며 마지막에는 원전 부지가 나대지로 복원되면서 해체 작업이 완료됩니다.